오늘 그 파이저 주식이 골든 크로스를 히트하면서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. 골든 크로스는 무빙 에버리지가 강력하게 20데이스 무빙 에버리지를 패스하면서 우상향으로 치고 올라갈 때 나오는 텀입니다. 마켓은 오늘 전반 스톡 네스닥에서 많이 빠져나가면서 다우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다. 스몰 캡과 그래서 오늘 파이저는 그 금년의 올타임 하이 2024의 올타임 하이를 치고 올라가면서 우상향으로 급변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코스트 컷과 그다음에 웨이트 러스 그 알약을 많이 빨리 준비하고 있는 파이저의 뉴스가 나와서 그렇지 않는가. 사람들이 주식을 조금씩 사 모으기 시작하는 것도 하나 이유가 될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. 해프타임 리포트에서는 그 파이저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. 지금 브레이킹 하고 있다고 했죠? 그 다음에 파이널 트레이드에서는 파이저와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것은 COWZ, 카우즈는 그 캐시플로우가 많은 주로 미국 회사들이 많이 있는 ETF입니다. COWZ를 한번 잘 모니터링 해보시고요. 여러분이 좋아하시면 따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헬스케어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가면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어제 어닝이 잘 나오면서 우상향으로 계속 급하게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. 헬스케어이 좀그 굉장히 디펜시브 스톡 중에서 중요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그러한 섹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여러분 한번 잘 지켜보시고요. 같이 공부하시면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